주제가 버섯. 그죠? 요거는 움피쓰기니까 짧게 한 거야? 그래서 이런 디테일들이 이제 실제 이런 식으로 응용원 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거지? 두드러진 부분을 좀 살려서 이게 니트 골 그거를 활용을 한 거고, 그 다음에 형태도 이제 이 바깥에 둥근 곡선 이 타월 그걸 이용한 거고, 치더라도 아 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뒤 머리 같지 이거 똑같이 하면 어떡하냐. 심하게 마음에 안 들고 하죠. 이런 디자인 또 포즈는 이걸로 해주지 마. 여기가 이제 입체니까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게 여기도 곡 여기 둥그니까 여기 곡 니트면 곡선이 되겠지. 어째 부러졌다가 이렇게 해서 이게 방향이 뭐라고 써냐 시스루 블록.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하면 이것도 다 영어로 해야 되니까. 네. 응. 매일. 이거 앞에 짓게 이거냐 이거냐 먼저. 네. 땅이 없어. 자 이거는 이제 건축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. 저기 색. 디자인, 색상, 건축의 구조, 외부 형태, 기타 등등을 해서 이제 디자인 소격을 녹아내서 이게 이제 소재까지 해서 완성된 이 중간 거를 내가 하나 더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건축 소재. 여기서는 건축물 안에 있는 이 부분 그치? 이런 부분 또 안에 그 건축물 안에 부속으로 서브 주제로 들어가는 걸 형태를 이용해서 약간 모던하고 전위적이고 이렇게 좀 우주적인 그런 디자인을 했는데 이제 근데 이 수영복도 이게 강하니까 여기다 좀 아밀 넣을 때 이게 배색이 된 요게 배색이 됐으면 회색 뭐 이렇게 하얀 그렇게 하면 균형이 맞는데 여긴 강하고 도식한 균약하고 위에다 디자인만 바꿔서 하는 법도 있고.